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냉동새우인데요. 생새우를 쓰셔도 되고 냉동새우를 쓰셔도 되고요. 껍질을 까서 이게 내장 제거 다 된 거. 이거는 내장 제거까지 다 된 냉동새우라서 양념만 해서 손질만 하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뾰족한 거 이거를 뜯어내고요. 손으로 뜯어내도 아주 잘 뜯어지거든요. 이거는 양념을 조금 재워둘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조금 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튀기면서 조금 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셔갖고는요 맛술입니다. 자, 맛술 한 스푼 넣어주고요. 후춧가루 약간만 넣어줄게요. 자,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 조금 재워두겠습니다. 자, 야채로는 제가 가지가 좀 쓰는 게 있어서 가지 한 몇 쪽만 넣고요. 쓰고 남은 거 있든지 아니면 단호박 있으시면 야채는 무엇이든지 냉장고 있는 거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풋고추도 안 매운 거 있으면은 이렇게 반쯤 갈라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저는 고기 쌈싸먹고 이런 거 남은, 저는 남은 걸 활용하는데요. 이게 당귀잎입니다. 그리고 이번은 쑥갓잎. 자, 남은 거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튀김가루로 오늘을 튀김을 할게요. 자, 이건 얼음물이거든요. 여기 얼음이 들어있죠. 자, 얼음물을 종이컵 한 컵, 종이컵 한 컵 반 넣겠습니다. 튀김가루는 이걸로 한 컵 넣으면 되거든요. 한 컵 넣겠습니다. 근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 좋은데 이게 거품기거든요. 근데 거품기가 저어도 좋긴 좋아요. 근데 아주 많이 젓지 마시고 살살 약간만 됐습니다. 이 정도만 저을게요. 거품기로 많이 저으실 경우는 저처럼 조금만 저으시면 됩니다. 이제 튀길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따로 담아야 되겠네. 야채를 이렇게 다 묻혀야 되죠. 가지 묻히고요. 풋고추도 이렇게 밀가루 발라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호박도 해놓고요. 이거는 당귀잎이거든요. 자, 당귀잎도 이렇게 밀가루 발라놓습니다. 이거는 쑥갓인데요. 자, 쑥갓은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좀 뜯어서 이렇게 넣을게요. 새우도 발라야 됩니다. 밀가루를. 자, 이렇게 밀가루를 발라놓겠습니다. 새우 마저 발라놓고요. 튀길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식 튀김으로 조금 튀김이 바삭바삭하게 옷이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걸 할 거예요. 불은 조금 낮춰주시고요. 불 너무 세게 하시면 이게 튀김이 너무 빨리 돼서 안 되거든요. 기름은 이렇게 밀가루 반죽 넣었을 때 바로 떠오를 정도로 기름을 넣고요. 자, 지금은 밀가루 물을 조금씩 뿌려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뿌리면 큰 덩어리 되니까 작은 덩어리 되게 조금씩 뿌려 줍니다. 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또 손에도 묶고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새우 한 마리 넣어볼게요. 이 튀김은 한꺼번에 많이 넣고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튀김을 잘라주는 거예요. 아까 뿌려두었던 튀김을. 새우 꺼내갖고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몸에다가. 한 마리 했죠? 그러면 또 한 마리 해볼게요. 그러면 또 튀김을 이렇게. 튀김을 이렇게 가루, 튀김 반죽을 이렇게 뿌려요. 자, 새우 한 마리 꺼내볼게요. 자, 새우 뿌리 잡고 튀김 반죽이 익기 전에 얼른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튀김 반죽이 다 익어버리면서 안 발리키거든요. 이렇게 발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또 튀김 옷을 더 반죽을 익히고 싶다 이러면 또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잘라주면 됩니다. 더 많이 바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당귀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익을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쑥갓은 이제 던져내면 되겠습니다.
전기팬에서 튀김옷을 조금 익혀주려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튀김옷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발로 튀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한 번 더 뿌려볼게요. 반죽물을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게 불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게 먼저 떨어진 게 금방 이렇게 익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호박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호박은 잘. 이렇게 튀김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다니면서. 바지를 잡아야죠? 이렇게 묻혀야 될 것 같아요, 튀김 옷을. 이러면 반죽 튀김이 저거들끼리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어갖고 이렇게 튀김 옷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튀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건 쑥갓인데요. 쑥갓도 이렇게 몸이 굳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반죽을 넣고요. 자, 반죽을 하나 더 넣고요. 여기 조금 잎이 힘이 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건드리면 잎이 오므라들거든요. 그래서 힘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튀긴 물을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장기가 힘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빳빳하게 그럼 이렇게 묻히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튀김아 내한테 붙어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난리 났죠. 완전히 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기도 붓고 완전히 그 정도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 살이 올 때나 이렇게 해주지 평상시 이래가지고 힘들어서 해먹을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당기는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자 튀김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식집에서 먹던 그 바삭바삭한 튀김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잘하겠지만 저는 좀 못하거든요. 많이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저도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먹거든요. 아니면 빵가루 입히면 또 바삭바삭하잖아요. 빵가루 잘 입히니까 제가. 자 이거를 조금 자 이게 지금 바삭바삭하거든요. 부서진 소리 났죠. 자, 이거를 좀 예쁘게 잘 담아야 될 텐데 제가 또 그거는 좀 자신이 없어서. 왜 일식집에 가면 막 새우를 막 이렇게 새우가 담잖아요. 제가 또 그거는 좀 못하겠네요. 보니까 당기가 튀겨놓으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예,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상회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우 손질하는 영상을 조금 크게 한 번 더 다시 만들었는데요. 자, 이 꼬리가 있죠. 이 꼬리 위에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게 기름에 들어가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싹 빼냅니다. 자, 꼬리, 새우 꼬리 윗부분에 뾰족한 부분 있죠. 요걸 요렇게 벗겨냅니다. 그러면 요게 기름에 튀기면서 기름이 덜 튀거든요. 평상시에 해드실 수 있는 튀김 농도를 가르쳐 드리려고요. 튀김은 밀가루의 농도가 묽으면 묽을수록 바삭거리거든요. 평상시에 드실 때는 튀김 가루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밀가루를 수저로 이렇게 떠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듬뿍 떠내죠. 이렇게 수저로 깎아서 떠내시는 분은 잘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푹 뜹니다. 3개 정도 뜨을 때요. 물은 종이컵에 반컵 정도 넣습니다.
요게 마트에서 파는 치자라는 열매예요. 이거 그냥 우리 동네 마트에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명절 때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향기만선도 엄청 진한 색깔이 우러나요. 요거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힘껏 부수시면 바삭 부서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궈 놓으면은 노란 물이 이렇게 우러납니다.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이 더 들어갔거든요. 따뜻한 물을 더 부어 놓으면 이게 더 노랗게 더 많이 우러나요. 저어주면 됩니다. 이게 밥숟가락으로 밀가루를 푹푹 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용도는 아니었다 해도 보통은 이 정도는 되겠죠. 농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해서 튀김하시면 돼요. 이 정도 농도는 붙어야지 튀김 옷이 안 벗겨지고 잘 붙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빵가루 입히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빵가루를 툭툭 뿌려서 쓰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튀기시면 됩니다. 새우튀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곧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급하게 요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